가처분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참석을 하라고 전화로 얘기를 해서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정천수예요. 네? 정천수예요. 예, 예. 네, 오늘 1시에 뭐 임시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예, 예정대로 합니다. 예. 어저께 그 저기 맞습니다. 가처분 예. 나왔는데도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와서 그 회사 사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어저께 그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강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저기 그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영상 위기를 아, 그러니까 하신 그 그러니까 차원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신 일단, 거죠? 네, 정천수 저 이사 또 지금 뭐 100만 원만 지금 저기 평에 51만 원 부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회사 이제 경영상 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이사로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한시에 참여하세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의 안건은 신주발행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가처분 인용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에 참석을 해보겠는데요. 아마 무슨 경영상의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경영상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명의 대표, 강진구 최영민이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에 어찌됐든 이사회 참여하려고 이제 1층에서 저희 열린광TV 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0분이니까 55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눌러봤어요? 아, 58분이요? 아, 눌러봤어요? 아니, 나 58분. 보고 있겠지, 뭐. 2분 일찍 왔다고 쫓겨났습니다. 에이, 뭘 쫓겨납니까?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시, 그럼. 저편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예. 좋네, 사무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천수 대표의 참석하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피해 있어요. 왜 닫으시죠? 왜 닫으세요? 아니, 아니, 하지 말고. 끝까지 할 필요 없지. 아니, 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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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준이, 준이, 준이. 어? 아니,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사람을 치고? 어머, 그러세요? 근데 아까부터 여부는 망골라고 밖에서. 이사회는? 이제 와서요. 지금부터 나와서처럼 이사회 한다고. 저는 할 말 있잖아요.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놔두세요. 저랑 할 말 있잖아요. 어? 저는 지금 이사회 왔습니다.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의사 놔두세요. 법대로 하세요. 선고도 없이 남녀가 뭐 법대로요? 아니. 사과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야! 정천수! 폭행하지 마. 야! 손대지 마. 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야, 네 입으로 극단으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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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됐습니다. 그냥 나, 어? 그냥 나, 어? 너 어디 떠나고 나가 너? 야!
아유. 사과하세요. 그 방송은 저 근거도 맞았습니다. 야, 지금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야,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여기 별내 파나곤 스티커 M808호 808호 네 빨리 와주세요. 정철수 씨. 네네. 예, 지금 더 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 큰 소리가 나죠? 예? 지금 최영민이일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여버리니까 내가 진짜. 나 오늘 주문안 있더라고. 나 팀사하고 가져야겠어. 정청수 씨는 전혀 사과는 많이 없어요. 저 인간 입에서 어디 사과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과하면 사과하면 이게 지금 이상하냐고. 사과하고 이상하냐고 하자고. 말하고. 어? 지금? 공기 쳐!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 언제 쳐? 이사해 하고. 지금 최영민이가 저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아, 증거 있어요? 네, 같이 갔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니, 경찰이 원년을 왜 쳐? 자, 이사회 진행합시다 이제. 여자 때린 인거 아니야? 이사회 한번 성이죠. 뭐 하는 소리지? 잡아요.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라고요. 뭐 하는 거야? 문 열어주세요. 열어주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때려. 문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지금 문 막도장을 찍게 합니다 지금. 네.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왜 문 열어주시는 거야?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저 계속 그래. 왜 씨 여자를 때려? 이 사람이 제 왜 여자를 때려? 그러고 여자를 때리잖아. 다 찍혀 있습니다. 너는 여자 때리니? 자, 너 여자 때리니? 자, 이사회 하기 들어와요. 네가 이정원이야? 아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장례 정리하고 이사회야 지금? 누구라고? 경찰 신고했고. 넌 누군데? 지금 누가 때렸는지는. 넌 누군데 일로 와. 지금 여기 녹음이 안 됐다고 생각하나 본데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저 여자 때리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찍어. 자, 찍었습니다.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야 지금? 자, 이제 장례 정리하고. 그냥. 어?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대리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찍어.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에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자, 장례 정리하고. 이게 이사회예요? 당신이 상관 있으면 됐잖아요. 그거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사회냐고. 아니,
아니 안성란 실장님이 여기 사람을 때려를 때리면서 무슨 이사회를 하냐고. 방송에서 인격사례를 했잖아. 사람을 이사회야?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되잖아. 이사회라고? 당신 인격사례를 하는데 무슨 인격사례를 해? 나가세요 나가세요. 사람을 폭행해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안성란, 이사회야? 이사회구나. 아까 그래서 전화 안성란 실장님이 누구예요? 내가 정영주하고 맨날 어? 가만히 참으니까 사람 아빠 자빠질 줄 알아. 부르세요. 어디 이사회 쓰레기 같은 건들이 진짜 그냥 가라. 어? 어디 사람을 때려, 새끼야? 내가 언제 때렸는데? 내가 언제 때렸는데? 다 녹음되어 있어.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녹취되어 있고, 다 증거 있으니까. 공기 쳐! 야, 사기꾼 새끼야. 어? 야,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말아. 야, 범죄자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말아.